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권 이베스트의 간판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광고 녹음하면 회사에서 녹음비는 줍니까 따로? 아니요. 전혀. 조합원인데. 그냥 아, 그래. 조합원은 그냥 해야 돼. 아이, 금융회사가 뭐 그런 거 있겠어.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업무죠, 뭐. 아, 업무 중에 하나예요? 직장인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저 책에 썼잖아. 회사는 딱 있잖아. 네. 월급을 딱 안 나갈 만큼만 준다니까 원래. 기가 막히게. 원래 CEO, 탁월한 CEO가 하는 일이 그런 거야. 그런 것만 생각해 그 사람들. 안 나갈 만큼만 주는 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들어오셔서 염블리 억울한 분의 이야기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간이 뭐 뉴스 같은 것도 좀 체크해보고 가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계속 어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 인텔 관련된 뉴스니까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좀 나왔거든요.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이제 진출을 좀 선언했는데 이제 미국 분위기도 뭐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인텔도 어제 주가가 좀 빠져버렸고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사실 인텔이 한번 파운드리 사업 진출했다가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좀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생산 기술은 14나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삼성과 TSMC는 지금 5나노까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좀 격차는 있고. 그다음 IBK 투자증권의 그 김은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이제 그 5나노까지는 좀 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7나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5나노를 하기 위해서는 그 EUV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비를 지금 이미 하이닉스까지 다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텔이 그 장비를 조달할 거냐. 이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네덜란드 ASML. 네, ASML한테. 네. 네. ASML은 이제 여기 하이닉스까지 주고 나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줄 수 있는 캐파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한 가지 좀 의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건 삼성전자랑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좀 밀리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애플과 네. 경쟁하는데 네. 애플이 삼성전자 줬다가 TSMC로 넘겨버린 게 서로 경쟁하는 게 좀 불편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텔은 CPU를 만드는데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독자 CPU를 이제 사용하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요. 네.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인텔은 이들하고 좀 협력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인텔한테 이 물량을 줄지도 사실 좀 의문이다. 그렇게 좀 적으셨고,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도 뭐 퀄컴도 지금 그 통신 칩을 만들고 있는데 노트북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 자체 칩을 만들어서 CPU를. 네, 네. 그러면은 퀄컴 수주 받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삼성전자처럼 경쟁자 구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인텔이 그림 자체가 또 왜냐하면 또 애플도 지금 자체 칩 만들어 버렸잖아요. 노트북에 탑재해 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인텔에는 일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겹쳐 버리니까. 인텔도 CPU인데 애플도 CPU를 만들고 근데 그런 CPU 칩을 인텔에 맡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안 맡기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네네네. 네, 그래서 인텔도 이런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장비 업체만 논하겠네. 네. 장비 업체. 어제 그래서 핵심 장비 업체들 좋더만. 예, 네, 어제 네? 미국에서 뭐 반도체 장비 전공정 네.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투자는 해야 되니까. 아... ASML. 예. 네. 또 올랐어요? 그 상장인가?
그 네덜란드 상장된 네. 회사죠. 네. 아. 근데 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우리 장비 업체도 괜찮던데. 어제 우리 한국 장비 업체들도 많이 급등했고. 그러니까. 장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아.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인텔의 좀 그 아. 이런 투자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좀 발을 맞추려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부족하다고 자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22조 투자하는 건 사실 22조 투자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TSMC가 올해만 31조 투자하거든요. 네네. 한 해만 삼성전자가 12조니까 2023년까지 22조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프로님 지적대로 무조건 장비죠. 장비가 아. 최대 수혜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다 이게 지금 관우업체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관우업체야? 죄송합니다. 에라 나왔다. 에라.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김영우 이사님도 한번 그런 얘기 이제 보고서로 언급해 주셨는데 네. 결국엔 미국이 반도체 굴기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결국 아 미국의 반도체 굴기? 네, 미국의 반도체 굴기. 이제 인텔이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오늘 일정은 그 22 라가르드 총재 발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 지금 중국 뭐 제재 이슈가 좀 있으니까 네. 정상회담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요새 이제 조금 잠잠해졌죠. 이제 미국 7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는데 오늘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계속 입찰 잘 되고 있어서 오늘도 뭐 일단 무난하게 좀 마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뉴스는 그 CJ 대한통운이 결국 택배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택배사들이 지금 이제 가격을 다 올리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네. 잡혀서 택배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뭐 작년에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비용 부담에 맞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올린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가 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언급은 없었어요. 일단 주총에서 네, 네, 언급은 네. 없었고 그냥 LG전자? 네, LG전자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월 2일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4월 초에 네. 이사회가 열려요 한번. 아, 거기서 그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 주총 상황은 아니거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 그 주총에서 그런 거 안 하지. 네. 그런 거 하면 주총 난장판 되지. 아 그래요? 그럼 아수라장 되지. 아, 네? 아 이거 그럼 또 노조 문제도 있고. 아. 근데 아마 이사회에서 할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아마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이 기사에서 뭐 근데 왜 그렇게 막 얘기할 것처럼 아 이제 뭔가 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된다 했잖아. 네. 아니야 기사에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기사에 꼭 무슨 LG전자 그 결정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뉴스 사물 붙들어야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알면서 그래. 저 이제 경제에서 안 보겠습니다. 형편없어 아주 그냥.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장 시작하는? 네, 이제 1분 남았고요. 50분이니까요. 네. 네. 일단 어제 미국의 나스닥은 급락을 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보합이네요. 보합이요? 그 코스피가 -0.45포인트.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보합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68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초가는 뭐 출발 더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보합 정도 되고 LG화학이 오늘 호가가 좋은 게 일단 요새 뭐 안 좋은 뉴스 나왔지만 그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올려버렸더라고요 오히려 그 LG화학 예, 요새 좀 내리는 분위기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 또 실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일단 LG화학 좀 오늘 목표 주가 상향에 따라서 좀 호가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화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배터리보다? 일단 화학이 좋죠.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지금 아, 주가 측면에서 네, 화학이 지금. 또 화학이 또 주가를 방어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일단 오늘 LG화학은 출발이 좀 좋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5조 원 수준이랍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출발했고요.
여전히 그 오늘 HMM이 2% 좀 오르고 있는데 뭐 수혜주나 얘기 뭐 들으셨겠지만 네. 거기 예, 전복 사고 나가지고 지금 에버그린보다는 예, HMM이지 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제 국제유가가 또 폭등해가지고 S-OIL이 2%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LG화학, 하나솔루션 아 그 키움증권에서 딱 하나솔루션도 일단 실적 좋다 뭐 그런 보고서 써줘가지고 석유화학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네네.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한 2%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좀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은행주 좀 빠집니다 하나금융주주가 한 1.5% 최근에 또 건자재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샘이 한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이제 반도체 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네. 이제 그 감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주가가 좀 부진하게 출발했고 LG전자도 일단 아직까지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오늘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석유화학이나 정유업체들 좀 출발이 좋고요. 그리고 펜오션도 오늘 한 2.7% 그다음에 건설 기계 업종도 지금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1.7% 정도 두산 인프라코어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새 그래도 바이오주들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오늘도 약간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서진 시스템도 일부 좀 올라가 5G 장비주들이 요새 어쨌든 조금 분위기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그 인수설 얘기 나왔던 엔지캠 생명과학은 네. 최근에 좀 주가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2% 정도 아마 차익매물 좀 어제도 많이 오르진 않았군요. 예. 그리고 어제 좀 괜찮았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차익매물이 일부 오전에 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벌었다고 차익매물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 약세장에서 주가 신고가 난 기업도 많고. 아 그래요? 예. 핵심 장비 업체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 예. 아 이거는 뭐 거의 지수 한 3,500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요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지수 지금 2,600 분위기고 이런. 2,300. 뭐, 예, 2,300까지. 네. 예. 그다음에 어제부로 2,300. 예. 바이오 가지신 분들은요? 바이오는 한 2,700. 1,70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2,600 봅니다. 그래요. 자, 5G는요? 5G는 2,500 정도까진. 1,300 갔다가 1,900.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들 한다. 잘들 해. 아이고. 네. 근데 그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네. 체감 지수가 다르긴 달라요. 아니, 그건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요 지수로 좀 돌아와서 네, 현재 네. 코스피는 하락은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4포인트 마이너스 다시 1로 좀 올라섰네.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0.06% 하락이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0.02%. 그래서 나스닥 영향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 동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373억 샀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사고 있습니다. 오늘 93억 정도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이제 내일 연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니까 뉴스들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이거 리밸런싱 좀 조절하는 거 아니냐 뉴스 나오는데 일단 어제까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도 한 100억 정도 매도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오늘 제지 업종이 좀 출발이 좋고요. 페인트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고 역시 유가 올라서 정유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아무래도 LG화학 때문에 이노베이션도 좀 올라가네요. 1.7% 정도 오르면서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좀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해운사들도 뭐 전체적으로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한 1.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오르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아 근데 나스닥이 떡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잘 버텨요. 네, 전혀 안 밀려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그 1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김프로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보통 1월은 코스닥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코스닥이 가질 못했어요. 전혀. 그 대형주 코스피만 그렇죠. 가고 그리고 2~3월에 급락했습니다. 완전히. 네.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선제적으로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완전.
말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인터넷 대표주가 좀 약간 빠지고 있고 네. 카지노, 자동차 대표주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섹터는 그래도 전혀 뭐 미국과 무관하게 좀 좋은 분위기 같고요. 또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것보다도 또 10시 반에 중국장 열리니까 일단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중국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장중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기아는 뭐 신차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신차는 이제 예약하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네, 뭐 역대 최고라고. 현대 자동차도 어느 순간 22만 원이 무너졌네. 네. 21만 9천 원. 머선 이게... 1이고. 현차 머선 1이고. 아, 최신 트렌드 많이 따라잡으셨네요. 노력해야 돼. 네?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자동차가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1월만 해도 온갖 호재가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전체 섹터에. 근데 3월에는 악재가 조그만 게 나와도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현대 기아차도 지금 버텼거든요. 사실 그 반도체 재고가 많아서. 근데 4월에는 좀 없어질 거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제 그 리스크가 지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엔. 그렇습니까? 자, 이제 보고서 리포트들 한번 네. 볼까요? 네. 그 일단 이제 이거는 하나금융투자의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죠 송선재 연구원님과 2차전지 김현수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현대차그룹도 뭐 배터리 생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냥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작년 12월에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었는데 그리고 금년 3월에도 알버트 비어만 이제 연구개발 본부장 사장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주요 배터리 생산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생산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일단 시범적으로 양산을 해보겠다. 네. 이 두 가지고 그냥 30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본격 양산. 요게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직접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력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접 제조했을 때 실제로 이게 실익이 있겠느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그래서 2025년도에 94만 대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2025년 연간 기준으로 한 5.9조 원 정도의 그 금액이 들어간대요. 네. 이 투자비가. 그래서 만약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가 309만 대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는 예상 구매액이 이게 19.9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네. 예, 했을 때는. 근데 배터리를 제조할 때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통 5% 정도로 잡나 봐요. 이 배터리 회사들을.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일단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3천억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부터 25년까지 3년치를 해도 7천억 정도가 절감이 된대요. 만약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은 5.9조 원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투자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니까 2030년도로 가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누적돼서 뭐 감소할 수, 비용 자체는 좀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 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익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말고 좀 투자할 곳이 너무 많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수소차, 그다음에 뭐 UAM 도시형 항공기 네. 이런 것들 다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까지 투자 의사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좋은 점이 배터리 제조업체 3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네. 글로벌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뛰어들 실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가 할 수도 있죠. 뭐 진짜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전망, 그러니까 배터리는 일단 외주를 좀 받고 전고체 배터리는 어쨌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내재화는 한번 그 추진할 수 있다는 건 좀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은태 KB증권의 이은태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어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시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 한국 증시 저도 이 두 번밖에 없었나 이 좀 약간 생각이 좀 드는데 한국 증시 40년 역사에서 대세 상승장이 두 번밖에 없었대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간 랠리를 보이는 한 몇 배씩 올라가는 네. 그 장이 딱 두 번 있었고 86년도하고 89년도 그때 3조 호황 올림픽 때
그때 한 번 있었고요. 2003년, 2007년 이제 중국 버블 생길 때 역시 이때도 올림픽이죠.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 네. 예. 두 가지가 좀 교차를 하는데 이때 3, 4년 동안 3에서 7, 7배 정도 주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15%씩 급락장이 나왔대요. 중간중간. 그리고 보통 최대한 빠지면 15%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지금 2개월 정도 더 횡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또 급등장이 재현이 됐기 때문에 항상.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면 최대 5월까지 5월 중순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시간상으로는 15% 조정이면 한 2,900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엄청난 또 랠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그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신영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 네. 해운주 관련해가지고 네.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어제 에버그린 대만 에버그린 선사입니다. 네. 운영하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아, 진짜 크더라고요. 네. 사진 보니까 그게 좌초가 됐는데 대각선으로 이제 운하 전체를 좀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강풍하고 모래바람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엔진이 꺼져 버렸고 다행히 이제 인력 뭐 그 인력 보상이나 이런 건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건조를 어디서 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야? 배 선주는 예. 에버그린인데. 아. 그 배는 어디서 만든 거야? 이게 어디서 만든 일본의 이마바리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현대중공이나 대우조선은 아니겠지. 네, 일본 이마바리. 이마바리. 네. 아니 지금 모르고 물어본 거야. 네. 저도 근데 이러는 회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마바리가 제일 큰데요. 일본 그래요? 조선사 일본, 중에 이마바리 조선이 제일 큰데라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예전에 그 가와사키인가요? 그 네, 그거 다 합병해가지고 이마바리.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복구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하냐면 이 수혜주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네. 이 희망봉 아시죠? 희망봉 아프리카 거기 돌아갈 수밖에 없대요. 지금 이제 방법은 그러니까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돌아가야 돼요. 지금 딱히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유럽에서 출발해서 이거 가려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운임 자체도 이제 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급한 좀 작은 화물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요새 항공기들 어차피 노니까 많이 해외여행을 못 치우는데 오래 걸리나 봐요.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워낙 큰 배라서. 예. 아, 일단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다시 바로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어쨌든 항공 화물을 이용하든가 희망봉을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64% 정도 더 먼 거리를 가야 된대요. 네. 기존 경로보다. 그래서 이건 해운사들한테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으로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운임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혜주는 또 항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공화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또 변동이 생겼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공급을 어쨌든 타이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한테도 좋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탱커, 가스선 뭐 이런 운임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좀 그 해운 조선 업종한테는 좀 좋은 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오늘 전해졌어요. 2차전지 좋다. 응? 2차전지 좋아요. 2차전지 오늘은 간만에 오늘 좀 반등하네. 아, 3차전지가 가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요, 뭐 리포트 다 나왔을까요? 아까 뭐 NFT. 아 뭐... NFT 이거 한번 그 메타버스 얘기인데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저거 주셨는데 뭐 메타버스 이제 워낙 많이들 좀 공부 되셨을 것 같고 가상 세계 요즘에 핫한데 NFT랑 개념도 저도 이건 이 개념도 되게 좀 생소해가지고 어쨌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분 분량의 음성 게시물을 NFT로 팔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았고 네. 트위터의 창업자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예전에 트위터 처음 했을 때 그 멘트가 있어요. 네. 트위터로 올렸던 그게 3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금액이 그 하나 한 줄이 이 NFT 이게 토큰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폐 같은 거죠. 비트코인과 비슷한 건데 요즘 그 미술 작품을 예 네, 맞아요. 이거 NFT로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돈 보면 돈에도 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화폐 보면 일련 네. 번호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NFT는 이제 토큰입니다. 화폐인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같은 건데 여기에 다 일련 번호들이 찍혀가지고 다른 걸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 하나의 그냥 화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미술품 뭐 디지털 그림 하나가 몇 천억을 가요. 예. 요즘 있잖아요. 아 내가 뉴스3에 그거 하려다 말았는데 요즘 2030이 또 요즘 열광하는 투자처가 하나 생겼잖아. 뭐요? 미술품. 네 맞아요. 미술품. 아니 그 실제 미술품? 예 실제도. 아, 그냥 실물. 아 근데 이 NFT 지금 저 그림 가격 엄청 오른데. 아 그래요? 예. 그 NFT는 무슨 디지털 미술 작품인데도 이거를 예를 들면 한 10명이나 예. 뭐 100명이 나눠 살 수도 있고 아 맞아요. 네, 소유를 맞아요. 다 각자 10분의 1씩 뭐 100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아직 하신 것 같은데. 정프로는 한 다음에 공부를 하거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공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질러. 그 다음에 공부를 해. 아니라고요. 아,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쪼개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지분 양보도 받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술품 하나에 지분을 갖는 거죠. 참 되게 좀 독특하던데. 네. 참 그런 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자 NFT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NFT까지 잘 네. 설명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간판스타 우리 염승환 부장님. 아 근데 그 정프로님 지금 목소리가 왠지 네. 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이게 너무 천천히 얘기를 하시니까. 네. 보내기 싫으신 건가요? 아유, 염 부장님 보내긴 늘 싫죠. 아, 예. 매일매일 싫은데 오늘따라 좀 너무 속도가 아, 그렇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코스닥이 살짝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갖고 요거만 네, 플러스 네. 시키고 좀 보내드릴까 했는데 아 그래도 오늘 다행히 코스피는 안 빠지네요. 네 코스피는 네. 플러스입니다. 네. 아직 즐겨봅시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